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. 안녕하세요. 리틀 약사입니다. 이 몸이 힘들고 피곤하면은 이 소변을 자주 보게 된다거나 참기가 어렵거나 소변을 볼 때 이 통증을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?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걸렸던 이 증상, 바로 요로감염 증상입니다. 요로감염은 신장, 요관, 방광, 요도, 전립선 등이 요로계에 미생물이 침입하여 염증성 반응을 유발하는 것인데, 이 감염의 원인 중 85%가 대장균이라고 하죠. 그리고 이 감염 경로를 보면 이 요도로부터 방광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방광염 증상이 대부분이죠. 그런데 특히 여성의 경우는 남성에 비해 요도가 짧고 요도와 질 항문이 가까이 있어서 이 장내세균이 회음부와 질 입구에 쉽게 증식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 이 남성에 비하여 상행성 감염이죠. 위로 올라가는 감염이 쉽게 나타나게 되고 세균성 방광염이 잘 생기면서 이 재발도 굉장히 흔하게 나타납니다. 사실 이 비세균성도 있고 무증상인 경우도 있긴 한데, 아무튼 어떤 이유든 간에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불편을 야기합니다. 치료는 초기에는 항생제 치료로 낫기는 하지만 워낙 재발이 많고 또 잦은 항생제 사용은 내성균주를 일으켜서 약물에 잘 반응을 안 하기도 합니다. 이런 요로감염 치료에 이 북미 원주민들이 수세기 동안 사용해온 식물이 있습니다. 바로 크랜베리입니다. 크랜베리에는 이 퀘르세틴, 우루솔산뿐 아니라 특히 프로안토시아니딘이 아주 풍부합니다. 이 프로안토시아니딘은 요로 내벽에 세균이 달라붙는 것을 방해하고 요로감염의 예방은 물론 재발률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게다가 크랜베리에 있는 이 퀘르세틴이나 우루솔산은 항산화, 항염작용에도 도움이 되죠. 한 리뷰 논문을 보면요, 여러 무작위 대조실험을 검토한 결과 크랜베리가 요로감염의 위험을 약 26% 정도 감소시킨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. 결국 건강한 여성에게 이 크랜베리는 요로감염 예방 및 재발에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한 거죠. 이 밖에도 크랜베리가 요로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, 이렇게 많습니다. 그럼 크랜베리 유명 원료사는 어디인지, 또 제품의 특징은 뭔지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명한 크랜베리 원료사 바로 두 곳을 꼽을 수 있습니다. 모두 해외 원료사인데요. 바로 크랜맥스와 파크렌이라는 원료사입니다. 우리나라도 이두 곳의 해외 원료사에서 수입된 원료를 가지고 요로건강에 도움이라는 개별 인정형을 받았습니다. 다만 이 요로건강에 도움이라는 기능성 표기와 이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국내 수입사에서 원료를 받아서 국내에서 제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같은 외국 원료인데도 불구하고요, 외국에서 받아 외국에서 동일하게 만들어도 그 기능성 표기와 광고를 할 수가 없는 거죠. 자, 그럼 이 크랜맥스사와 이 파크렌 원료의 특징과 각각의 제품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크랜맥스사는 이 크랜베리의 껍질, 씨, 과육 전체를 통째로 사용하고 이 원료를 추출할 때 첨가물을 넣지 않기 때문에 당과 칼로리가 없다고 합니다. 이 크랜맥스사가 외국 회사다 보니 해외에는 이 원료를 쓴 제품도 참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. 크랜맥스사의 상표 요 마크, 요거를 외국 박스에 표기를 하려면 최소 500mg을 넣어야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품마다 하루 섭취량이 대부분 500mg으로 맞춰져 있습니다. 국내에서 제조된 크랜맥스 역시 모두 500mg의 하루 섭취량이 되어 있고요. 다만 제품에는 지표 성분인 안토시아니딘으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분들은 좀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. 크랜베리 추출물의 유명 원료사 두 번째는 바로 파크렌입니다. 이 파크렌도 크랜베리의 모든 부분을 사용해서 원료를 사용하는데, 역시 당과 칼로리가 없고 보통 제품화할 때는 이 분말 형태로 500mg이 사용된다고 하죠. 크랜맥스나 파크렌 원료사 모두 이 제조공법이나 사용량은 거의 동일합니다. 파크렌 원료사 역시 해외 원료사라서 이 원료를 사용한 제품도 보시는 것처럼 많이 있는데요. 잘 알고 있는 이 스포츠 리서치사의 브랜드, 여기에도 파크렌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있네요. 국내에서도 이 원료를 수입해서 개별 인정형을 받았는데, 사용량은 500mg이 대부분이지만 1000mg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단일제 제품 말고요,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이 더해진 제품들도 있습니다. 구독.
좋아요. 아무래도 장내 유해균이 요로 감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. 좋은 유산균의 섭취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. 그 중에서도 이 크랩맥스를 사용한 제품도 있는데 먼저 해외 제품에는 캘리포니아 골드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. 유산균주는 다니스코사의 플라픽 균주를 사용했고요. 250억이 써 있습니다. 외국은 이 보장균수 제도가 없기 때문에요. 투입균수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이 크랩맥스 원료는 250mg을 함유되어 있었습니다. 이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. 그리고 이거는 국내 제품인데요. 유산균은 다니스코사의 원료 중 특허균주죠. LA14와 HN001 이 딱 두 균주가 들어있는데요. 이 두 균주로는 찾아보시면 여성 건강에 대한 임상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. 보장균수는 100억이고요. 크랩맥스 원료는 500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이 제품은요, 사실 미국 비타퀘스트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들어옵니다. 그래서 크랩맥스의 기능성 표기가 안 되고 부원료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함량은 이 크랜베리 추출물을 단일 제재만큼 넣었다는 거. 자, 유산균에 이 파크렌 원료가 같이 사용된 제품이 있습니다. 유산균 균주는 다 다른데요. 이 파크렌 원료는 모두 500mg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. 파크렌 원료와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된 제품에는 그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랜드죠. 가든 오브 라이프 것도 보입니다. 아무래도 이 장환경이 좋아지고 유해균이 적어지면 이 요로 감염의 위험도 낮출 수가 있으니까 크랜베리 추출물도 유산균과 같이 드시는 게 한 가지 팁일 수 있습니다. 만약 유산균을 드시는 게 있으신 분들은 크랜베리 추출물 단일 성분 약 500ml선이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없다면 유산균과 같이 들어간 제품에서 선택해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것은요. 크랜베리 같은 경우 분명 요로 감염의 예방에 사용될 수 있지만 요로 감염을 치료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. 그리고 임산부와 수유부는 복용 전 이 담당의 선생님과 상의 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영양제는 영양제일 뿐이지 약은 아니라는 거.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.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.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까지 잊지 마십시오.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.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.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.